안녕하십니까. Hello everyone. 오늘은 아비달마 구사론 농강 2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비바사론을 했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그 구사론, 아비달마 구사론. 디 아비달마 코샤바샤, 코샤바샤. 말하자면 영어로 얘기한다면 commentary on the shed of Abhidharma. Abhidharma Kosa for short or just Kosa or AKB is a key text on the Abhidharma written in Sanskrit by the Indian Buddhist scholar Bhasubandhu in the post of 5th century CE. 그러니까 이제 아비달마 코시아 바샤라는 것은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인데 그 줄여서 아비달마 코사. 이제 학술적으로는 뭐 그냥 코사라고 해도 되고 AKB 아비달마 코사 바샤라는 이제 기원 4세기 또는 5세기의 인도 불교 그 대학승 화수반도 세친이죠. 세친. 세친 논사라고 그러죠. 세친. 바수반도 세친 논사가 쓴 그 산스크리트로 쓴 아비달마에 대한 핵심 텍스트입니다. The Kosa summarized the Sravatibhadi Abhidharma in 8 chapters with a total of around 600 verses and then comment on and often criticize it. This text was widely respected and used by schools of Buddhism in India, Tibet, and East Asia. Over time, the Abhidharma Kosha became the main source of Abhidharma and Sravakayana Buddhism for later Mahayana Buddhists. 그러니까 이제 고사는 구사로는 Sravastivadi Abhidharma를 이 스라바스티바디라는 건 설일체 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불교 설일체 설일체 유부 부파 중에서 이제 산스크리트를 경전으로 하는 설일체 유부 여기서 쓰는 그 아비담마를 총 600개 구절로 구성된 8개 장으로 요약한 다음 이에 대해서 논평하고 있는 것이란 얘기죠. 이 텍스트는 인도, 티베트 및 동아시아의 불교 종파에서 또는 학파에서 널리 존경받고 사용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비달마 코사는 아비달마 구사로는 그 말이죠. 나중에 마하야나 대승 불교들을 위한 아비달마 및 스라바카야나 여기 스라바카는 이제 성문승을 얘기하거든요. 성문승. 성문승이 이제 소승이라고 그러는데요. 불교의 주요 원천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고. 인코사 바수반도 present various views on the Abhidharma. Mainly those of the Sravastivada Vaisasika which he often criticized from Sautrantic perspective. The Kosa includes an additional chapter in prose refuting the idol of the person, Pukkala, favored by some Buddhists of the Pukkalavada school. 그러니까 구사론에서 바수반두는 세치는 말입니다. 아비담마에 대한 다양한 견해, 주로 스라바스티바다, 바이바시카의 견해를 지적.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의 이제 그 비바사의 견해를 제시하며 그런 종종 사우트란티카 이거는 경량부를 얘기. 경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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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에서 이를 비판합니다. 고사는 푸갈라와다 학파 일부 불교도들이 선호하는 사람의 개념을 논박하는 3문의 추가 장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트까라, 푸갈라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했는데 푸갈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은 유정,
유정. 중생을 얘기하는 게 중생. 중생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 인간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바이와시카 마스터 상가바드라 콘시더 더 바수반두 헤드 미스 리프레젠터 뉴머러스 키 포인트 오브 바이와시카 아비달마 인드 코사 앤소 바수반두 에즈 소 사우트란티카 However, Pasubandhu often present then depend Vaivasika Abhidharma position on certain topics. Because of this, Chinese commentators like Pu Huang do not see Pasubandhu as either Vaivasika nor as Sub-Atlantika. 그러니까 바이바시카는 바이바시카 그 마스터 상가바드라는 바수반두가 구사론에서 바이바시카 아비담마의 수많은 요점을 잘못 표현했다고 생각하고 바수반두를 사우트란티카 사우트란티카는 경량부라고 그랬죠. 이 경량부라고 하는 것은 그 경을 갖다가 이제 지지하는 그 사람들이죠. 그걸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수반두는 종종 특정 주제에 대해 바이바시카 아비담마 입장을 제시하고 변화합니다. 이 때문에 푸강과 같은 중국 주석가들은 바수반두를 바이바시카 또는 사우트란티카로 이제 보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고 여기서 상가바드라는 이제 중현을 얘기해 중현. 중현은 여기 보면은 이제 출신이 카시미르, 네? 카시미르.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인도 보드가 쪽 보드가야 뭐 비하르 지금 비하르주죠. 그 다음에 유피주에서 이제 인도 그 동부에서 이제 출발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남쪽으로 쭉 내려가고. 그래서 카시미르가 한때는 불교 연구의 그 센터 역할을 했거든. 많은 그 승려들이 이제 거기서 도를 닦고 또 불교 연구가 아주 왕성하게 이제 이루어졌거든. 그러니까 이 중현은 카시미르 출신이다. 그리고 설일체 유부 논사다. 이분은 이제 구사론을 지었고 세친의 동시대 사람이고 또 순정 이론이라는 건 현정론. 이런 것을 이제 지었는데 경량부 학설을 갖다가 이제 비판했다 이런 얘기고 그 비바사론 대비바사론을 갖다가 이제 말하자면 옹호했다 이런 얘기고 백그라운드 이 아비다마 코샤 바샤 아비다마 구사론은 워크 오브 아비다마 필드 오브 부디스 필로소피 히치 메인리 드로우스 언더 스라바스티바다 아비다마 트레디션 This tradition includes various groupings or schools. The two main ones being Vaivasika and Sautrantika. The main source for the Vaivasika tradition, which was based in Kashmir, is the Abhidharma Mahavipassa Shastra. The other main tradition of Sravastivada philosophy. Those masters who were called Westerners, Paschatya, or outsiders, Payak, and they were mainly based in Gandhara. 그러니까 이제 아비다마 고사는 주로 사라바스티바다 아비다마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설일체 유부의 아비담마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불교 철학 분야인 아비담마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죠. 이 전통에는 다양한 그룹 또는 학파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 두 가지 주요 그룹은 바이바시카와 사우트리카입니다. 바이바시카 전통의 카시미르를 중심으로 한 주요 출제는 아비담마 마비바사 사스트라. 그러니까 아비담마 대 비바사론이라는 걸 우리가 했죠. 아비담마 대 비바사론.
그리고 샤라바스티 바다 철학의 다른 주요 전통은 파스짜따 또는 예부인이라고 불리는 데 주로 간다라에 기반을 두고 있어. 그러니까 카시미르 쪽을 이제 동쪽으로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서쪽인 간다라 쪽을 이제 서쪽, 서쪽으로 이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간다라도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승불교가 거기서 이제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을 또 겨냥해서 이제 얘기한 거고. So, 사우트라니카오 수트라바딘 수타와다 인 빨리 차이니스 경량부라고 그러죠. 경량부 설경부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경량부 언 얼리 부디스 쿨 초기 불교 부파죠. 제너럴리 빌리비드 투 비 디센 프롬 더 스타비라 니카야. 스타비라 니카야는 이제 상자부를 얘기하는 거고 대어 인미디엇 페어런 스쿨. 거기서 이제 갈라진 건. 또 스라바스티 바딘스 while they were identified as a unique doctrinal tendency. They were part of the Sravasti Vada Vinaya lineage of monastic ordination. These masters later known as Sautrantikas didn't fully accept the Vaisheshika philosophy and compiled their own Abhidharma text. such as the Abhidharma Attaya by Dhammasri, which was the first Abhidharma text to provide a series of verses with prose commentary. This is the style that the Khosa follows. This work was very influential on subsequent Abhidharma text, which imitated its style. Various commentaries were written on it. The Abhidhamma Kosha Bhashya's style and structure is based on these Sautrantika Abhidhamma work. 이 마스터는 바이시스카 철학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담마스리의 아비담마 핫다와 같은 자체 아비담마 텍스트를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비담마에 대한 좀 견해 차이에 의해서 그 텍스트가 소위 이제 경전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고 그러나 이제 그 아비담마 고사 스타일을 이제 따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작품은 이후의 아비담마 텍스트에 매우 영향을 미쳤으며 다양한 주석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비담마 고사 바사의 스타일과 구조는 이러한 사우트란티카 아비담마 작품을 기반으로 합니다.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비담 심론 이것은 뭐냐? 경량부의 아비담 심론은 불교 논서고 이 존자 법승 담마스레딘 이분이 저술한 거고 설일체 유부에 속하며 이제 감노미론이라고 대비바사론의 정요를 취했다 이거죠. 우세 아비담 심론과 구사론을 다 개발했다. According to KL 담마조티 in the AKB, Vasubandhu often favors the opening opinion of Sautrantika school against the Sravasti Vada while Vaishishikas. There is a dispute. For example, he criticized the doctrine of the existence of three times. Past, present, future is a central Sravasivada doctrine. However, this is not always the case, and he seems to have sometimes also favored certain Vaivasika doctrine, including the reality of certain mental factors, 심소라고 그러죠. 짜이탄, the notion of the conjunction, 삼프라요가 상응, of mind, 기타, and mental factors, and also the Sravatibhada doctrine of simultaneous causation, 사바해투, which was rejected by Sautrantika masters like Sri Latha.
사바부 해투는 이제 공유인, 뭐 공생인, 유기는 하나지요. 시간적으로 나 공간적으로 함께 있어 자타가 서로 인과관계를 이루어 도와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사상과 소상업과 같고 또는 사대종이 서로 가가 되는 것과 같은 것. 구유인에는 호의, 구유인과 동일, 구유인의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고. KL에 따르면은 아비다마 고샤 바사의 아비다마 구사론의 담마조티, 바수반드는 종종 스라바시바다 바이바시카에 반대하는 사우트란티카 학파 의견을 선호한다. 그러니까 경량부의 의견을 이제 지지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예를 들어 그는 스라바시바다의 중심 교리인 설일체 유부의 삼세 과거, 현재, 미래의 존재 교리를 이제 비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그는 때때로 특정 정신 요인의 실제 마음과 정신의 결합 개념을 포함하여 특정 바이바시카 교리를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 라타와 같은 경량부 마스터에 의해 거부된 동시 인과관계의 스라바티바다 교리. 경량부라고 하는 것은 인도의 부파 불교의 한 부파이고, 설일체 유부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부파로, 설일체 유부가 삼장 가운데 논장, 즉 아비달마를 중시했음에 비하여 이 경량부는 경을 정량이라는 건 지식의 바른 근거로 삼아 이제 의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량부라고 스스로 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경량부란 건 뭐냐면은 설일체 유부에서 이제 파생됐고, 또 설일체 유부가 너무 따지고 말이지, 그냥 하니까, 이론적으로 이제 따지고, 뭐, 아비달마를 위주로 하니까, 이 경량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경장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갈라져가지고 또 이제 하나의 이제 부파가 됐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아비달마 대비바사론, 이번에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을 이제 했는데, 사실 이게 좀 어렵죠. 어려워. 저도 뭐 사실 뭐 완벽하게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Buddhist studies in English. 이런 불교학 연구를 우리가 영어로 이제 한다 이겁니다, 영어. 그러니까 지금 추세가, 물론 부처님 당시에는 그 빨리어에 가까운 인도 중부 속으로 이제 그 법문을 하셨고, 그것이 이제 나중에 빨리어로 이제 그 3장에 이제 편집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쪽으로 이제 설일체유부 수라바스티바딘 그 설일체 유부는 이제 산스크리트어가 또 경전화가 됐고, 또 한때 이제 중앙아시아 지금 뭐저 파르띠아라든지 이란 쪽으로 이제 이렇게 또 불교가 올라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역이라고 하는 그 지금 그 오아시스 나라들, 그 저기 뭡니까, 저기 뭐야. 그 있죠? 저기, 총령을 넘어서, 이제 그게 저기 사막지대로 해서 중국으로 이렇게 이제 전해져가지고, 중국에서는 또 한역, 한문이 이제 또 말하자면 불교학 연구에 이제 그게 됐죠. 그런데, 또 이제 동아시아 불교는 이제 한문이, 중국, 한국, 일본, 뭐 베트남 등등에서, 그다음에 지금의 시대는 이제 영어로 모든 그 세계 불교학자들이 영어로 소통을 하고 있거든요. 영어로. 영어는 뭐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그 지금 8월 15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세계의 그 저명한 학자들
한 35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그 불교 학 컨퍼런스를 지금 하거든요. 각 분야의 불교 각 분야의 논문을 이제 발표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영어로 한다고 영어로. 영어로 이제 발표하고 토론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영어로 말하자면은 논문도 써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디스커션도 해야 되고 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다고요. 물론 4대 경전어인 빨리어랄지 산스크리트랄지 티베트랄지 한문이랄지 거기에 기반한 불교학 연구가 이제 물론 선행돼야 되겠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이걸 소통하는 것은 영어거든요. 영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Buddhist Studies in English 불교학 연구를 영어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뭐 불교학에 대해서 뭐 정통하고 뭘 많이 알고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불교학에 대한 영어 논문이랄지 또 정보, 각 나라 불교 이런 것을 영어로 지금 써여진 것을 우리는 적어도 읽어야 되고 거기서 정보를 얻어야 되고 또 우리가 거기에 한국 불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또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써야 되고 이런 맥락에서 Buddhist Studies in English, 불교학은 영어로 이제 말하자면은 학습하는 겁니다. 학습. 그러니까 아무리 뭐 내가 한문을 많이 알고 뭐 기본적으로 물론 알아야 되죠. 산스크리트, 빨리어, 한문, 티베트 하지만은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지 않으면은 안 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불교학 연구가 그래야만이 세계의 그 불교 학자들과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Buddhist Study in English, Buddhism in English 영어로 우리는 불교를 좀 이해하고 또 표현하고 이런 취지에서 이 서툴지만은 이 좀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아비달마 구사론이라든지 뭐 대비바선이라든지 이런 게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은 이상으로 아비달마 구사론 2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딱딱한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